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도 잘 하시고, 음식도 따뜻하게 잘 드시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제가 잔병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엄마가 제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곡국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이 곡국을 3일 동안 고왔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푹 고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딸로서 엄마를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길랑이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돌보면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도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 날씨가 추우신데 따뜻한 곰국 같이 드시고 힘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 예수님들이 많이 부족한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최정희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